직선으로만 때려 볼 거예요. 직선으로만. 스매시 세게 때려봐요. 세게 스매시. 언더. 자, 클리어. 드롭. 크로스 한 번 해봐, 크로스. 가운데 쓰시고. 자, 수비 한 번 해봐요, 수비. 이제 저한테 쳐봐요. 저한테. 천천히 쳐봐요, 천천히. 천천히. 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D조예요, D조? D조. 잘하는데요? 응? 잘해요. 왜? 네. 깜짝 놀랐어. 응? 너무 잘하는데? 뭐 잘 친다, 뭐 한다가 이게 아니라 항상 제가 항상 이 볼 때 세 가지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립. 그립 잡고 있는 형태가 지금 어떻냐. 다양한 어떤 방향으로 치고 어떤 기술을 구사하고 뭐 헤어핀을 할 때, 드라이브 칠 때, 스매시 할 때, 백핸드 칠 때 그런 그립을 보면은 야, 그립을 이거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립 처음에 잘 안 돼가지고 많이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요. 아, 그랬어요? 와, 그립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놓으신 게 스윙 교정이라고 지금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뭐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스윙 교정 별로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정도의 그림 유지하잖아. 그럼 스윙이 알아서 그 그립에 따라서 스윙 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줘도 그래요. 타점 앞쪽 주든 옆쪽 주든 뒤쪽 주든 간에 그 그립 때문에 그 몸에서 편한 그 손목 구조에 맞는 스윙 결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립이 이렇게 잡히는 사람은 스윙 결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립이 별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스윙 결이 이런 형태로 다 나온단 말이죠. 스매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큰 스윙을 할 때 다 이 몸 쪽에서 스윙이 다 회전해서 나오는 이런 스윙들이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그 스윙이 있어서 아직 스윙이 어떤 나오는 시간이라든가 스윙이 접근하는 시간, 임팩트가 일어나는 시간 그런 문제는 이제 조금씩 구력이 쌓이면서 좀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인데 야, 이분 지금 스윙 결을 잡아야겠다 전혀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스윙 교정하러 오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립이라는 걸 잘 모르고 오는 분들이 많아. 근데 사실 그립만 딱 잡아주면 그 사람 스윙 결은 그 그립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 스윙 한 가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있는 건 뭐냐면 그립을 어쩔 때는 이 준비하니까 백쪽으로 너무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손목을 열어서 그냥 팍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 손목을 순간 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백으로 그냥 닫아서 그냥 쳐버리는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빈도수가 좀 높을 수 있다. 조금 더 준비 그립 쪽으로 좀 더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쪽으로 좀 돌아갔다고 했을 때 요거는 포인트 쪽으로 좀 돌아갔죠. 했을 때 백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그립의 어떤 준비 그립 형태를 유지할 때가 많아. 그럼 뭐라고요? 손목을 순간 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약간 어떤 불편한 수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쳐버리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뭐 수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뭐 바로 뭐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좋다라고 하면 다 이렇게 치지 뭐 그냥 계속 좋은 건 아니니까 간혹 가다가 뭐 한 번씩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빈도가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어떤 스윙을 교정하고 싶 그냥 적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디 스윙이 불편한 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 게임 칠 때 게임 칠 때 수비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게임 칠 때 막상 백핸드 치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수비가 네.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립과 이 스윙은 괜찮은데 어떤 게 아쉽냐면 이게 여기에서 이 라켓 헤드가 본인 나중에 수비하는 영상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 내가 이제 수비할 때 뭐 커트로 이렇게 툭툭 이렇게 하는 수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잡아서 그냥 툭툭 이런 수비도 있고 아까 제가 테스트할 때 볼은 충분히 던질 수 있는 볼을 다 준 거예요. 근데 이 헤드가 이 헤드가 잘 안 던져져.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이 헤드가 잘 안 던져져.
그러니까 이게 손목이 젖혀졌을 때 그립이 바뀌지만 이 상태로 그걸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헤드가 잘 안 넘어갑니다.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봐보세요. 이게 그립이라는 게 손목이 손목을 딱 젖혀서 백을 친다고 해봐요. 이게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다 동일한 거예요. 젖혀서 이게 넘어가잖아요. 손보다 헤드가 이게 더 넘어가는 순간 이 그립의 축이 약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저 약간 바뀌었죠. 그렇죠. 응? 우리가 백 한번 다시 해봐요. 백 이렇게 해서 이 준비 상태에서 이게 백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금 그립의 축이 바뀐 거예요. 손 안에서. 이렇게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약간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바뀌었으면 여기서 이 상태로 그냥 힘을 주고 꽉 잡아버리면 이 헤드가 잘 안 넘어가요. 이렇게 잘 넘어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립이 약간 이렇게 해서 손목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그립의 축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하면 좋냐면 다 이게 힘있게 수비할 때는 백그립에서 이 준비 그립으로 좀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 그립의 축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헤드가 잘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수비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치면서 약간 그립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라켓 헤드가 손보다 앞으로 이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 손감을 느껴보란 말이에요. 여기서 드라이브를 치는데 가만히 지금 백그립 잡았잖아요. 그대로 있어봐요. 지금 그립의 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이러면 손목이 굉장히 제어가 되는 거란 말이죠. 리밋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힘 빼봐요. 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준비율이 바뀌었죠?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다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방금 그 미세함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풀어줘야 돼요. 준비 그립이 좀 풀어지는 거죠. 이렇게 헤드가 많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막 안 넘어가고 물론 잡아서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안 넘어가고 난 요 정도만 칠 거야. 나 요 정도만 수비할 거야. 뭐 할 수 있죠. 근데 온전히 다 뿌려주고 온전히 다 던진다고 했을 때는 이 그립이 백으로 계속 이렇게 파지가 돼 있으면 헤드가 잘 안 넘어간다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젖히고 그렇죠. 넘어가고 딱 이게 손목 세워지면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게 라켓 헤드를 그냥 이 손에 이 엄지에 힘을 너무 안 주고 헤드를 슉 앞으로 던져 버리면 이렇게 풀어져요. 풀어졌잖아요. 시원시원하게 한번 던져 보란 말이에요. 백그립에서 확 던져 봐요. 이렇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쭉. 그렇지. 던져. 이게 딱 세워줄 정도로. 지금 큰 스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큰 스윙. 이게 짧게 짧게 하는 스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잘 이해 안 하고 있어요? 젖혀서 다시 던지고. 그렇지. 던졌을 때 그립. 이렇게 아니에요. 여기 준비 그립. 이렇게. 항상 수비하실 때 백그립을 미리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게 여기에서 준비 그립에서 이 손을 잡고 앞으로 끄집어내봐요. 이렇게 끄집어내. 끄집어내졌죠. 그러면 이 공간의 백스윙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지금 저 손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요? 손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안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지렛대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되지 않게 이거 손이 지금 끄집어냈어요?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게 손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여기 스윙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빨라지는 거고 이렇게 지렛대 원리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손을 앞으로 확 끄집어낸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 한번 해봐요. 그렇지. 끄집어낸다. 다리 안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립 풀어졌나요? 네. 오케이. 다시 그립 바꾸고 풀어지고 바꾸고 풀어지고 오케이. 바꾸고 풀어지고 오케이.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던져야 돼.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이 스윙을 들어오면서 요 발사각이 너무 높아. 너무 높고 앞쪽으로 던진다는 느낌으로만 해봐요. 앞쪽으로만 던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앞으로만 던진다는 느낌. 이 스트레이트로 앞으로만 던진다는 느낌으로 해보란 말이에요. 앞으로 던진다. 그렇지. 앞으로 던진다. 그래서 이게 엘보가 확실하게 던져줘야 돼요. 확실하게. 이런 느낌 확실하게 던져줬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던졌다. 톡. 그렇게. 이 정도로 만약에 임팩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뒷라인까지 가나요? 그렇죠. 엔드라인까지 볼이 못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백핸드 수비할 때마다 엔드라인까지 안 나가는 느낌이라. 일단 멀리 보내고 싶구나. 네네.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더 힘 들어서 이렇게 치다가. 안 돼요. 이게 뭐 잡아주면서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해.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손목을 요만큼만 써서 이 스냅의 힘이 굉장히 좋다. 뭐 가능합니다. 그것도 물론 가능해요. 이게 발사각만 딱 만들어주고 그냥 그대로 뭐 이런 것도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연습은 웬만하면 손목이 다 세워줄 정도까지 손목이 다 넘어가 손목이 막혀 있지 않게
손목이 넘어갈 정도까지 연습을 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줄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한번 봅시다. 네.